네, 오늘은 지속가능 다이어트의 저자 백원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 다이어트의 저자 백원기입니다. 제가 십수년간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어떤 통찰력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이건복 대표님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작가님을 처음 이제, 물론 작가님 저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책을 통해서 봤거든요. 이제 아, 예. 그 유명한 부동산 책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아, 예. 아, 그때 사실 너무 책을 너무 좋게 봤고, 아. 꼭 이제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이렇게 인연이 돼서 너무 반갑고, 아, 아니, 좀 네. 근황이 궁금하긴 해요. 이게 부동산 책을 쓰셨다가 네. 건강책을 쓰셨잖아요. 아, 예. 좀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 부동산 책을 쓰고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상담도 해드리고 세미나도 하고 강의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제가 이 건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었고 또 이 부동산 일이 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 식생활이 잘못되면서 이제 건강이 많이 나빠지게 됐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제 책장에 보면은 부동산 책이 이제 3분의 1, 네. 그리고 건강책이 3분의 1,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책과 네. 이제 그 기독교 관련 서적이 또 한 4분의 1 정도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도 이제 관심이 많으셨군요. 예. 저는 2000년도부터 건강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네. 제가 또 실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얼굴도 좋으시고 몸도 예. 좋아가지고 네. 아니 사람들이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이 상상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내주신 사진 깜짝 놀랐거든요. 원래 다이어트 이전에는 좀 어떤 몸 상태이셨나요? 그게 이제 제가 2022년도 1월 달에 이제 최악의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때 당뇨 수치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때 제가 당뇨 환자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가 뭐 지금부터 뭐 한 1년 8개월 정도, 1년 10개월 정도 이제 그 정도 전인 상태였죠. 네. 근데 그때 그 제 의학 데이터를 봐도 네. 일단 체중이 110kg 정도가 남았었고요. 네. 뭐 혈압은 150이 넘었고 네. 혈당 같은 경우는 최고 혈당이 140이 정상인데 저는 318까지 네. 나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와. 네. 아 그러면 이제 지금은 몇 kg이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80kg 아래로 내려갔다가 요즘에 네. 약간 늘어서 이제 80에서 81 정도 네,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0kg를 빼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30kg를 빼셨으면은 네. 진짜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뭐 네. 어린 애 하나 빠져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 살 네. 빼기 이전에 뭔가 네. 몸 상태? 네. 뭐 느꼈던 그 기분이나 이런 게 조금 뭐 네. 불편하고 좀 이럴 네. 수 있잖아요. 네. 이때랑 지금하고 좀 어떻게 많이 달라지셨나요? 저는 이제 당뇨가 오기 전에 지방간이 한 십몇 년간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차를 운전을 하면 네. 30분만 운전을 해도 졸음이 올 정도로 피로도가 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서 가서 잠깐 눈을 붙이면 10분, 15분이 순식간에 지나고 네. 이제 그런 굉장히 피곤하고 에너지가 다운된 그런 상태였었고요.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뭐 건널목에 초록색 불이 켜져도 네. 이제 뛰어가지 못하고 그냥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뛰지를 못하고 걷기만 하는 그런 상태였죠. 네. 뭐 지금은 이제 30kg 뺀 상태는 네. 그런 게 싹 다 사라졌나요? 지금은 뭐 인터벌 러닝을 이제 아침마다 네. 한 2kg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간도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네. 뭐 운전을 뭐 두세 시간 해도 피로감이 전혀 없고요. 네. 에너지도 굉장히 넘치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대체 30kg를 어떻게 뺐냐? 예. 뭐 다이어트 방법들 워낙 많잖아요. 뭐 간헐적 단식도 있고 뭐 네. 원푸드 다이어트 해가지고 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소고기만 먹는 것도 있고 예. 어떤 다이어트를 해보셨어요? 네, 제가 뭐 다이어트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이제 저 자신에게 테스트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수술을 제외한 웬만한 다이어트법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장과 간을 해독을 하면서 네. 열흘간 단식을 하는 네. 그런 해독 단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갔을 때 제가 체중을 매일매일 재서 매일매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저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체중을 빼는 네.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굶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네. 굶지 않고 네. 그 생채소와 네. 생과일과 통곡물 네. 이렇게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네. 비타민, 미네랄, 효소, 네. 피토케미컬,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네. 체중이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안 먹었을 때보다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칼로리를 안 먹는 게 가장 체중이 많이 빠지고 그쵸. 칼로리를 먹었을 때는 이것이 영양분이 돼서 체중이 증가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미량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체중이 더 빠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랐고 네. 그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말씀은 이제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채소, 생채소, 네. 생과일 이런 것들을 네. 먹는 게 더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다이어트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네. 장과 간을 해독하신 10일 단식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한데 아, 예. 그 이거는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10일 동안 네. 그 물하고 네. 죽염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끔 한 3일에 한 번 정도 네. 그 매실 액기스를 차 티스푼으로 하나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먹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다가 네. 이제 중간에 간 해독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 120ml 정도 네. 마시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그 이제 10일 동안 끝나고 어쨌거나 다시 네. 일반식을 하긴 해야 될 거잖아요. 예. 먹고 살려면은 네. 그럼 이제 금방 다시 살이 찌는 건가요? 이게 뭐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식은 그 내 몸의 독소를 없앤다는 점에서 네. 이제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식이 끝났을 때는 이제 보식을 하면서 네. 이렇게 그 아주 안정적으로 정상 식사로 돌아가는 그 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식 기간보다 보식 기간이 두 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단식을 하면 6일 보식을 해야 되고 네. 10일 단식을 하면 20일 보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단식이 끝나고 네. 네. 바로 일반식으로 들어갔죠. 아, 네. 너무 배가 고프고 네. 너무 먹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단식을 해서 뭐 체중이 감량이 됐었지만 네. 이제 바로 이제 보기가 됐던 거죠.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무조건 굶고 약간 단식하는 것들이 뭐 안 먹으니까 당장은 효과가 좀 있을지 몰라도 원래대로 돌아오더라. 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럼 작가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30kg를 지금 빼고 유지하고 계신 네. 그 다이어트 방식은 네. 생채소, 생과일만 먹어라요? 아, 그건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그럼?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기 네. 위해서는 그 좋은 음식을 먼저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을 먼저 먹는 거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는 그 레몬을 한 3개 정도를 짜서 네. 1리터 물에 담아서 이제 그 레몬수를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애플사이다 비네거 네. 에삽이라고 하는데 그 천연 발효식초를 또 물에 타서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고 그런 식으로 아침은 아예 그 좀 공복에 가깝게 네. 그냥 그 소화기관을 그렇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가볍게 먹고요. 이제 점심 식사는 이제 생채소하고 또 현미밥,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발효된 낫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섞어서 먹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점심을 또 일반식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저녁은 또 이렇게 샐러드와 콩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먹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루 세 끼를 네. 전부 뭐 생채식만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그린 스무디만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네. 그 내가 식사를 가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침이거든요. 네, 아침에는 좀 건강한 식품으로 먹고 네. 네, 이제 점심은 일반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점심도 어쨌든 가급적이면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샐러드라든지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네. 하루 3끼 중에서 3분의 2는 건강하게 먹고 3분의 1은 조금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상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유지를 하시면 점점 몸이 건강해지고 내 몸에 있는 독소가 빠지고 네. 내 몸의 장에서 그 유해균보다는 유익균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선순환의 효과가 네.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식단만 들었을 때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고기를 드시는지 네. 뭐 먹는다면 뭐 안 먹는 고기가 따로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외식은 거의 70-80%가 다 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고기를 뺀 거는 뭐 보리밥이나 뭐 두부 정도죠. 네. 뭐 포케 뭐 그쵸. 네, 그 정도 거의 네. 없습니다. 네. 많지가 않습니다.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이제 고기를 드실 때 중요한 것은 음식을 드실 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따뜻한 국물을 드시는 거예요. 뭐 이게 양식이라고 하면 스프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드시는 것은 이제 생채소를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식이라고 하면 반찬 중에서 나물이 나오는데요. 나물이 숙채와 생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익히지 않은 나물을 먼저 드시는 거죠. 네. 네, 그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익힌 나물을 드시고 이제 그 다음에 고기를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밥은 맨 마지막에 뭐 절반만 드신다든지 뭐 한 4분의 1을 드신다든지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좋은데 저는 고기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 축산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 조상들은 소를 어떻게 키웠냐면 그냥 풀을 먹게 했어요. 그쵸. 그리고 또 겨울에는 풀이 없으니까 볏짚을 삶아서 그 이렇게 염물로 주고 했었죠. 네. 그런 것들을 소가 먹고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더 공장식 축사기 때문에 주로 옥수수나 뭐 그런 GMO 작물들을 많이 먹이는데요. 네. 그 작물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밀집형 그 사육을 하게 되면 네. 그 동물들이 또 병에 많이 걸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항생제를 주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동물들이 또 빨리 자라야 되기 때문에 성장 촉진제를 주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 촉진제를 먹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항생제를 많이 먹은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장내에 있는 균들이 다 죽게 됩니다. 네. 그런데 유해균보다는 유익균이 더 많이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고기를 드시는 거는 좋은데 저는 고기를 드실 때 항상 채소를 좀 더 많이 드시면은 고기를 드실 때 그 나쁜 점은 상쇄가 되고 고기를 네. 드실 때 좋은 점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뭐 고기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 좀 이렇게 더 등급이 좋고 좀 친환경적으로 키운 것들을 드시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는데 네. 이 사육 환경 속에서 길러진 어떤 나쁜 고기가 우리가 먹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네. 좀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지만 네. 좀 친환경에서 자란 네. 뭐 고기나 계란을 드시는 네. 게 좀 어떠실까 그렇게 생각. 일반 계란 뭐 이런 거요. 네. 네. 그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뚱뚱해지고 비만해지는 원인이 많이 먹어서. 라고 생각해서 네, 네. 음식을 안 먹어서 이제 살을 네. 빼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비만의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이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많이 먹고 적게 운동해서 내가 살이 쪘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음식량을 극도로 줄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 허기진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폭식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또 운동을 하면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정상 체중이 가까워졌을 때는 네. 웨이트 운동도 하고 헬스클럽도 가시는 게 맞지만 그 전에는 그냥 기분 좋은 산책을 하시면서 네. 좋은 공기를 마시고요. 네. 운동도 저는 그냥 1시간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걷기 운동이 또 이 종아리 근육과 심장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네. 혈액순환이 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적게 먹고
이렇게 그 운동을 많이 하는 방법은 결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제 또 하나 그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칼로리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쵸?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미량 영양소를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미량 영양소가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네. 미네랄, 효소, 피토케미컬, 식이섬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은 열에 쉽게 파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효소는 48도에 파괴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비타민과 유기 미네랄도 열에 파괴가 되고 피토케미칼도 열에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화식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먹는 어떤 외식의 대부분이 다 화식입니다. 그러니까 화식은 아까 말씀드린 효소, 네. 비타민, 유기 미네랄, 피토케미칼 이런 것들이 파괴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는 이 영양 칼로리는 계속 쌓이게 되고요. 이 칼로리를 신진대사로 소모하는데 사용되는 원료인 효소, 비타민, 피토케미칼, 유기 미네랄이 줄어든 그 불균형의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만의 두 번째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식이라고 하면 이제 불을 사용해서 우리가 조리를 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 뭐 삶은 음식, 튀긴 네. 음식, 구운 음식 그런 것들이 다 화식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열을 가해지면은 이제 미량 영양소 파괴가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제 몸을 만드시겠다는 분 단백질 많이 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고기는 살이 안 찐다는 간판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네. 단백질이 또 근육이 된다. 그래서 또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기도 하고 네. 또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저탄고지라는 맞아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저탄고지를 저도 해봤는데 네. 저탄고지가 성공하는 방법은 좋은 고기를 조금 드시고요. 네. 그 다음에 생채소하고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면 저탄고지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탄고지를 잘못 이해해서 네. 고기만 많이 먹었죠. 그랬더니 머리만 아프고 아. 제 신장만 더 안 좋아지고 네, 살이 더 찌게 되는 네. 거였죠. 근데 그 단백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0세에서 1세까지입니다. 네. 보통 3.5kg에 태어나고요. 돌 때가 되면은 체중이 10kg로 늘어나기 때문에 3배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때 아이가 먹는 것은 거의 모유를 주로 먹습니다. 맞아요. 근데 모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은 8%밖에 안 되고요. 지금 태초의 먹거리라는 그 책을 쓰신 이계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네. 인간이 8% 이상의 단백질을 먹었을 때 이것이 암을 촉발한다는 과학적인 증명을 하셨습니다. 와. 네, 그래서 저는 단백질은 좋지만 네. 그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단백질을 강조하는 모든 매체에서 네. 동물성 단백질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네, 그건 잘못되고 상업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왜 콩은 강조하지 않으시고 왜 두부는 강조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기를 덜 팔기 위한 네. 더 팔기 위한 네. 어떤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백질 생각하면 보통 이제 뭐 소고기, 육류를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간 상업적인 것과 맞물려서 네. 이제 단백질 섭취는 고기 섭취다라고 이렇게 네. 인식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회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비만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비가 일어나고 그렇죠. 또 그 소비에 대한 돈을 벌기 위해 또 일을 하고. 네. 사람들이 점점 비만해지면 음식을 더 많이 먹고요. 그렇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음식을 더 많이 팔 수가 있고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면 그 사람한테 약을 팔 수가 있고요. 네.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더 큰 차를 팔 수가 있고 더 큰 비행기 좌석을 팔 그렇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것이 바로 산업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그런 기본 구조입니다. 아,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이 현대 사회가 다이어트하기 좀 나쁜 시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네. 이제 그 양면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이 다이어트하기 굉장히 좋은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나쁜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이 다이어트하기에 좋은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지금 이렇게 성장일기처럼 좋은 유튜버분들과 또 유튜브가 많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메이저 언론이 자기네들을 상업 자본주의로 전하는 메시지 외에 새로운 메시지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쓰는 그런 책도 또 읽으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지금 현대사회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1년 내내 신선한 채소하고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밤에 주문해서 아침에 그 물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겨울에는 채소나 과일을 먹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김치를 만들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또 현대사회가 이렇게 다이어트하기에 좀 나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업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많이 세뇌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나 패스트푸드라든지 콜라가 몸에 해로운 것은 다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TV를 틀면은 사람들이 가장 허기를 느낄 시간에 그런 패스트푸드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날씬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음식을 먹는 거죠. 네.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네. 좋은 책을 읽으시고 좋은 유튜브를 읽으시고 그 어떤 건강과 다이어트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라면이나 햄버거나 피자나 이런 패스트푸드의 광고에 나오는 분들은 다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을 먹으면 굉장히 뚱뚱해지고 네. 초고도 비만이 돼가는 건데 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광고하면 이게 팔리질 않으니까 네. 마치 건강한 사람 이거 먹고 네.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이제 네. 착시를 일으킨다 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특히 그런 광고는요 네. 어린아이들이 가장 약합니다. 네. 그래서 맥도날드가 옛날에 썼던 전법도 네. 그 해피밀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쵸. 거기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맞아요. 무료로 준 거죠. 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패스트푸드에 중독을 시키면은 이 아이는 늙어 죽을 때까지 맥도날드를 먹고 패스트푸드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입맛이 길들여져가지고. 그렇죠. 네,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는 네. 두세 번만 먹으면은 거의 마약처럼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그 아까 운동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좀 새롭게 다가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살을 빼려고 하면은 막 네. 10km 달리기를 뛰고 막 격한 운동을 막 떠올리는데 아, 예. 걷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냥 뭐 생채소, 생과일 먹고 네. 걷기만 해도 체중이 빠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작가님께서 어떻게 그 110kg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뭐 운동이나 시기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체중이 빠지셨나요? 먼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는 처음에 그 뛸 수가 없는 몸이었어요. 체중이 110kg까지 나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걷는 운동을 했는데 그 걷는 속도도 되게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한강변이나 이제 개천변에 가면 그쵸. 걸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추월해 가실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걸음이 좀 느렸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걸었었죠. 네, 근데 이렇게 햇볕을 쬐면은 이제 그 멜라닌이라든지 네. 비타민 이제 D가 네.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좋은 헬스클럽이 아니라 밖에서 걷게 되면 또 좋은 공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네. 지방이 더 잘 연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걷기 운동을 했을 때는 종아리 근육이 펌핑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혈액의 순환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많이 걷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제 걷는 시간을 늘리고, 네. 그래서 뭐 제가 많이 걸었을 때는 뭐
3만 보, 3만 5천 보까지 오, 걸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쵸.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네. 저는 이제 아침에 1시간 정도 그리고 저녁에 일과가 끝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이 정도 걸으시는 게 이제 가장 좋고 네. 그 하루에 한 만 보, 만 2천 보 네. 정도 그 정도 걸으시면서 요즘에 그 부동산이 네. 대세가 뷰가 좋은 부동산이 네. 대세입니다. 네. 네. 뭐 서울 같은 경우도 한강 뷰가 그쵸. 최고의 가치죠. 네. 네. 그런데 요즘에 카페도 또 뷰가 좋은 카페들이 또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뷰가 좋은 데를 찾냐면은 이 좋은 뷰를 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이어트라는 것은 내 몸을 혹사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더 정상 작용을 하도록 건강하게 힐링을 하고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산책을 하면은 이 나무나 네. 뭐 강이나 이렇게 좋은 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도 되게 좋은 그런 작동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은 그 언제까지 계속 걷기만 하신 거예요? 다른 운동도 이제 뭐 추후에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운동도 좀 하긴 했죠. 네, 다른 운동도 네. 좀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걷기가 이제 네. 좀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한 것은 이제 계단 걷기라든지 이제 산을 갔어요. 네. 이제 높은 산이나 산에 이렇게 너무 가파른 곳은 가지 않고 이제 경사진 곳을 갔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평지에 익숙해진 다음에 저희 집 근처에 굉장히 좀 가파른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대학교를 이제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네. 대학교도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나무들도 많기 때문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숙달이 됐을 때 네. 이제 인터벌 러닝을 했습니다. 이제 인터벌 러닝은 제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제가 달리기를 하면 무릎과 발목이 네. 굉장히 많이 아파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딱 50보를 뛰었어요. 오, 네, 그러니까 네. 오른발을 한번 디딜 때 숫자 하나, 네. 왼발을 디딜 때 숫자 둘 네. 이렇게 해서 50을 세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20초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그래서 20초간 뛰고 그 다음에 쉬는 거예요. 그것이 1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뭐 10분이 될 수도 있고 무제한 쉽니다. 네. 네, 그 쉬는 동안 이제 숨이 가라앉고 이제 다리가 아프지 않을 때까지 그 다음에 또 다시 50보를 인터벌로 뛰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요. 네. 나중에는 50보가 아니라 100보를 뛰실 수가 있고 200보로 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다리 근육과 그 내 심장 근육이 네. 강해지고요. 혈액 순환이 잘 되고 또 내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인터벌을 시작하신 거는 대략 몸무게가 몇 킬로 때 하신 거예요? 몸무게가 뭐 한 이제 한 90 정도로 내려왔을 때 그때 인터벌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 몸무게가 빠지는 추이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게 뭐 쭉 빠지나요? 몸무게는 이제 네. 처음에는 좀 잘 빠진다. 네, 처음에는 잘 빠지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정체기가 옵니다. 근데 정체기가 이제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 체성분 측정기 체중기를 가지고 네. 체중이 빠지지 않더라도 내 몸에서 어떤 체지방이 더 줄어드는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체중이 줄지 않더라도 막심하지 않고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네. 이제 처음에는 체중이 잘 빠지고 이제 점점 정상 체중에 가까워질수록 체중의 감량의 폭은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 다이어트에서 이제 보통 이제 운동과 시기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어떤 게 어느 비중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음식이 7이고 네. 운동은 한 3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 또 잠과 휴식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이어트가 음식과 운동만으로 된 건 아니고요. 음식, 생활 습관, 네. 그리고 운동 이 세 가지가 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살은 자연스럽게 빠진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작가님 이번 책에서 그 플랜. 계획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많이 써주셨잖아요. 아, 네네네.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그 계획의 중요성과 네. 어떻게 계획을 좀 짜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요요도 많이 오고 이제 그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음식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요만큼 먹기로 했는데 이제 더 먹게 되고 그쵸, 예. 그다음에는 아 오늘은 망쳤다 네. 라고 해서 이제 많이 먹게 되고 네.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먹게 돼서 뭐 이번 주는 망쳤다 네. 이제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악순환이 그쵸, 됐는데요. 예. 이번에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요요가 없을까 지속 가능할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좋은 습관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플랜 B를 만드시는 겁니다. 네. 좋은 플랜 B. 자,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요. 식사를 정해진 시간, 뭐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5시나 6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좋은 음식을 드시고 순서에 맞게 드시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나의 그 어떤 원칙, 플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그 습관을 지키는 동안은 절대로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살다 보면은 뭐 명절도 있고 파티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중요한 모임이나 약속 같은 것도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자기가 정해진 규칙을 이제 어겨서 네. 또 이제 나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런데 그 나쁜 음식을 한번 먹었다고 그 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 영양소는요 바로 내 복부의 지방으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간과 그리고 이 근육 근육은 주로 하체에 많이 있죠. 여기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평소에 만보를 걸었던 분이 2만보를 걸으신다. 네. 그러면은 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 다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 보통 점심과 저녁 이렇게 저는 두 끼를 먹는데요. 네. 전날 많이 먹었다고 하면 그날은 한 끼를 제대로 먹고 나머지 두 끼를 아주 가볍게 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복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간에 있는 글리코겐은 공복 시간 12시간이 지나면 네. 여기 있는 글리코겐을 태워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가 지방간을 극복한 방법인데 네. 이 공복 시간을 늘리면은 어제 먹었던 그 과영양소가 다 소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플랜 B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하루 정도 과식했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뭐 일주일이나 열흘간 해외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해외 여행은 네. 또 맛집이 또 되게 많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그냥 맛있게 드시고요. 네. 아침만 건강하게 드시고 나머지 두 끼를 맛있는 거, 뭐 그 나라에서만 드실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네. 한 달로 봤을 때 나머지 3주를 더 건강한 음식으로 계속 드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플랜 B가 있으시면은 네. 그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께 생각하시는 다이어트 중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그 많은 공부와 책을 읽어보면요. 지금 설탕이 헤로인을 먹었을 때하고 똑같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뇌에서. 네. 그리고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중독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죠. 네.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을 섞어서 거기에 더 이제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해서 네. 아주 싸구려 기름을 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판매하게 되는데 네. 이 세 가지가 섞였을 때 우리 뇌는 중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자리만 따서 네. 가공패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공식품, 공장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푸드 이 네 가지 가공패인 이것을 좀 먹지 않으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과일, 채소, 콩, 통곡물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많이 드시지만 아니면 괜찮은 음식은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이제 뭔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다이어트 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는데 보통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다이어트 하겠다고 해서 안 먹고 싶은데 뭐 가족들이 갑자기 막 뭘 튀긴 음식 갖고 온다든지 뭐 협조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가 항상 있는데 네. 제가 다이어트 기간에는 의식적으로 안 먹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한두 개만 먹는 상태에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런 저는 네. 그 배고픔의 그 원인이 저는 영양 부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 아침 식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주로 생채 소라든지 이제 레몬 즙이라든지 뭐 애플 사이다 비네거라든지 이제 이렇게 건강한 네. 이제 것들을 많이 먹으면 점심과 저녁에 그런 나쁜 음식에 대한 유혹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넘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뭐 어렵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요요인 건데 네, 맞습니다. 좀 요요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요요를 막기 위한 방법은요. 이제 지속 가능한 나만의 식사법을 만드시고요. 그것을 습관화 시켜가지고 네.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또 그것을 어겼을 때는 이제 플랜 B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도 그 다이어트 방법이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방법.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죠. 그러니까 뭐 나는 사과만 열흘 동안 먹겠다. 사과만 열흘 동안 드시면은 당연히 살은 빠지겠죠. 네, 그리고 아마 사과가 굉장히 싫어질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열흘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까요? 네, 원푸드 다이어트를 계속하는 거 1년 내내 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쵸, 네. 이거는 불가능한 식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요요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실패가 예정된 다이어트 방법이죠. 네, 이런 다이어트는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뭐 아까 좋은 먹거리 이제 뭐 육류나 달걀 선택도 그렇고 뭐 채소도 이제 과일도 뭐 신선한 것들 살려면 어쨌거나 돈이 좀 많이 들긴 하잖아요. 아,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그런 식품들을 사야 되는 뭔가 이유나 강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과일도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엔 또 채소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은 그 제철에 나는 그 채소나 네. 제철에 나는 그런 과일을 드시는 것이 영양도 가장 많고 이제 가격도 저렴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그 혈액암에 걸리셔가지고 네. 이제 5년 동안 이제 잘 이렇게 그 요양을 하시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네.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암 발병부터 한 7년이 지났으니까요. 저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암 요양센터를 제가 많이 갔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거기 한 3년 넘게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놀랐던 것은 20대, 30대 암 환우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40대 초반에 제 사촌 동생이 또 암에 걸렸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공식품, 공장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들 먹으면 비용이 쌀 수는 있어요. 비용이 쌀 수는 있는데 이것이 결코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수명이라든지 그 막대한 그런 네. 병원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삶의 질도 굉장히 낮아지겠죠. 저희가 솔직히 외식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많이 되죠. 네, 그래서 그 외식을 조금 줄이시고 그 다음에 뭐 생채소나 생과일을 드시는 거는 뭐 요리를 못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자르기만 하시면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좋은 음식을 먼저 많이 먹으면 나쁜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적게 먹게 되니까 그것이
건강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채소 과일이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좀 그렇게 드시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고 이제 뭐 작가님을 만나고 싶다거나 작가님께 뭐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누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네. 작가님을 좀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을까요? 일단 그 제 책을 꼭 네. 사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제 책에 그 어떤 다이어트 질문지를 올려놨고 이제 그것을 제 핸드폰 번호로 보내주시면은 네. 제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린다고 책에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네이버 카페 그 지속가능 다이어트 책 네. 이름과 똑같은데요. 지속가능 다이어트라는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 백집사 힐링 스쿨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아내가 민집사 키친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고혈압, 당뇨, 지방간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한 식단을 이제 저희 아내가 다 만들었고 레시피 만드는 방법이 네. 유튜브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민집사 키친에도 이제 많이 들어오시면은 좋은 그 솔루션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속가능 다이어트 네이버 카페에 가면 어떤 거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 다이어트 카페에 지금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네. 제가 계속 건강한 음식을 먹는 방법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생활하는 방법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저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언론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저희 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채식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도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그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소비가 바로 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가 우리 생활을 바꾸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점점 네. 건강한 채식이라든지 건강한 친환경 농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런 채소 과일 그리고 친환경 환경에서 자라난 그 소, 닭, 돼지 그리고 계란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네. 그것을 생산하는 분들은 점점 더 건강한 방법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소비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소비자가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되면 무조건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나 유럽은요, 그 채식하시는 분들도 많고 육식을 하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홀푸드 마켓이라든지 네. 그런 건강한 우리나라에는 또 한살림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런 건강한 음식을 파는 그런 마트들도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좋은 유튜브를 보시고 또 좋은 책을 읽어서 내 몸에 좋은 그런 소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계란을 1번, 2번, 3번, 4번 나눠서 네. 하는데 4번 달걀이 제일 싼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닭들이 자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음식점이든 뭐 사람들이든 가장 많이 찾으니까 네. 양계업자들도 이 4번 계란을 더 많이 생산하는 건데 네, 그렇죠. 우리가 조금 비싸더라도 뭐 1번이나 2번 계란을 선택하면은 4번 계란은 안 팔리네? 네. 하고서 양계업자들도 이제 네. 축사 환경에 바꿔서 1번, 2번에 계란 생산 늘린다. 그렇죠. 이렇게 사회가 바뀐다는 그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속가능 다이어트의 저자 백원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